성년 협회 및 성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12월 5일날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했는데 너무 아쉬워서 그래도 우리 임원 여러분들하고 지도 목사님 수임들 모셔서 저희들이 간단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한해 못 따라놨던 대화 나누시고 또 내년 2020년 제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자리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한불자로서의 29주년은 그야말로 모든 회원들이 마음속에 다사다난했고 희노애락과 그리고 기쁨보다는 좀 어렵고 아픈 사연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래서 29주년을 아무 탈 없이 잘 넘겼습니다. 이제 내년 2020년도 3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우리 지도법사 스님 모시고 우리 회장님과 임원들 모셔서 자주 함께했습니다. 본회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리로 앉으세요. 오늘은 마음 편하시게 그리고 대한불자학원사회가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위해서 조금 도약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새롭게 진행할 수 있는 걸 우리 친구들과 우리 회원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 또 식사하는 시간을 저희도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한불자가수의 성년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셔서 대한불자가수 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음악 좀 틀어주세요. 오늘 합창단이 오늘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냥 같이. 음악이 맞춰서, 목탁이 맞춰서, 부처님 위치한 산기 예배가 있습니다. 보리 보지 말
표사 앉으시겠어요? 오늘 마지막 날 딱 잡은 게 아주 잦아봤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내년이 되는데 새로운 해가 되니까 내년은 우리가 이제 더욱더 발전 있는 불자 가수 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정말 음식도 많고 또 좋은 분들 다 오셨어요. 또 주축이 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시니까 오늘 음식 맛있게 드시고 마음껏 노래하시고 즐기시고 올해 한 해를 완전히 털어버리시고 오늘날로 이제 내일 차고 일어나면 새해니까 새해에 우리 대한불자 가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오늘 마음껏 여기서 노래도 부르고 음식 드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대한불자가수에 30년 이제 됩니다. 근데 올해 29년인데 그야말로 불자가수에게 큰 힘을 주신 우리 훈 회장님, 박현진 훈 회장님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니까 와서 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 추운 날씨에도 먼 데서 이렇게 스님분들께서 다 이렇게 오시고 또 우리 회원님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그래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제 하룻밤 잠은 내년 있는데 내년에도 제가 힘껏 열심히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요. 회원 여러분들도 많이 좀 따라주시고 스님께서도 많이 좀 잘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유, 훈 회장님, 요즘은 말씀 좀 잘 하시는 겁니다. 처음 말씀 못 하셨는데, 그래도 회장님한테 제가지고, 말씀이 자꾸 이제 좀 좋아졌습니다. 예.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이제 우리 훈 회장님도 지금
하심이 건축업을 하신 분이에요. 권회장님이 여성이신데도 건축업을 하셔가지고 아주 이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아주 멋진 집들을 이렇게 많이 짓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우리 김한수 회장님과 함께 후회장님 맡아주셔서 저희들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거금 그냥 이렇게 1,000만 원씩 내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힘을 쓰시며 하고 있습니다. 아마 2020년도에는 저희들이 모든 분들 한 마음이 돼서 잘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후회장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시고 우리 스님들 오늘 정말 너무 고마우신 스님들만 다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님들만 다 오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우리 스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좋은 날 스님의 간단한 오늘은 뭐 법문이라고 할 것보다도 덕담이라 생각하시고 아 우리 팔당 여러분 팔당 대회 아시죠? 거기 하면은 정혜사라고 이쁜 사찰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종단에 요직을 많이 맡으셔서 아주 오랫동안 함께 이렇게 운영해 오셨던 우리 도현 스님 오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덕담 제가 듣도록 오늘 안 하신다는데 법문은 안 하신답니다. 그래서 모셔서 간단한 덕담 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진행을 갑니다. 우리 저 스님을 청법과는 아니지만 스님 모시는 예를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청법가로 모시겠습니다. 부신스 스님 사자자의 오르사 사자우를 앞서서 간노법을 주소서 스님께 꽃을 주세요. 스님께 우리 서신체로 인별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상 너무 죄송합니다.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좀 갑자기 어른 스님들 앞에서 일단 죄송한데 저희가 오랜만에 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 자주 와야지 했는데 제가 교통편이 안 좋으니까 이리저리 핑계대고 늦었습니다. 내년에는 짓띠해라고 하죠. 짓띠에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일단은 부지런함입니다. 지가 되게 부지런한데요. 둘째, 머리가 영리하네요. 그래서 성실하고 영리하고 그리고 저축성이 강하대. 그래서 지띠에 사는 사람들은 자손도 많고 부자도 잘 산대요. 근데 나는 여기 불자 가수회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자 가수회가 더욱더 발전돼서 지띠에부터 손발이 그냥 불자 가수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번창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스님께 예를 올렸으니까 네. 제가 바꿔 죄송합니다. 제가 묘광 스님 오셨는데 우리 스님 아유 감사드립니다. 스님 제가 우리 묘광 스님 오셨는데 묘광 스님 잠깐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시자마자 자 우리 묘광 스님은 대한불자가수의 지도법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우리 종단에 연구 실장님으로 취임하셨어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가사 정상도 할 시간도 없이 모셔가지고. 자 그러시고 우리 저 부명 스님은 여러분 아주 백령도에서 오셨어요.
우리 대한민국 정의정 호교 국장도 연임하셨고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우리 종단에 호교 국장도 맡으셨고 그전 요즘에 병룡대에 불모지입니다. 거기에 병룡대라는 땅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왔던 길목이랍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자리에 접근을 못했어요. 불교라는 자체가 접근을 못했는데 우리 분명 스님께서 병룡도에 대한불자가수의 대한불교 조교장단의 깃발을 뽑으시고 모문사를 만드셔서 정말로 지금 불자하고 계시는데 제가 뵙게도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지금도 불자하고 계십니다.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병룡도라는 땅이. 불교가 접근을 못해서 어려운 지역이신데도 지금도 불사를 하고 계십니다. 땅을 읽으시고 이렇게 불사를 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분명 스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먼저 요광 스님, 예, 올라오죠. 자, 우리 안진철 스님께 일회로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어제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이쪽 곳이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종단의 종료 직책을 갖다 맡다 보니까 우리 불자가수 협회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단체가 수십 단체가 있는데 우리 불자가수 협회 명단이 없는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보니까 대한불교 조계종은 좋은 종법을 따라야지만이 그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인단체들이다 보니까 불자가수 협회는 조금 그런 문제 있어서 앞으로 제가 있으면서 상의를 해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연구실장이라는 그 중요 직책이 있지만은 성인으로 따지면은 장관 자리예요. 불교계에서는 그런 자리인데 그 포교 연구실은 어떻게 보시냐면은 우리 불교 신행단체나 불교 성전이라든가 포교 활동을 위한 책자나 그런 거 있죠. 또 한글 의례화되는 그런 의식을 갖다가 만드는 또 개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얼떨결에 갑자기 12월 초에 부름을 받고 성낙을 안 했는데 12월 12일부로 그 소임을 갖다 보다 보니까는 한 달 동안 한 보름 동안 업무 파악을 하고 불자가수 협회를 생각하니까는 아 이러한 부위를 갖다가 불자가수 협회와 같이 상의를 하고 우리 회원들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 부흥을 갖다 해야 되는 거고 29년 동안 또 내년이 30년인데 30년 동안 변화가 크게 안 주어져가 있고 축적이 안 돼가 있고 이런 부위들이 아 개선을 해야 될 부위들이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또 느껴가지고 우리 스님들하고 상의를 갖다 하고 또 임원진들하고 상의를 갖다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들이 있고 상의를 갖다 할 때 적극적인 모습을 갖다 좀 보여주시고요. 발전하는 우리 불자가수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늘 행복과 웃음이 가득한 날들로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지도부 법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연구실장님을 침오셔서 저희들이 난안 하나 보내드렸는데 아직 저희들이 인사를 못 들어갔습니다. 저 실장님 제가 언제 빨리 인사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유가 없어 새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개를 드릴까요? 아 분명 스님 잠깐 나오세요. 소개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스님 나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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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나오세요. 저희 대한불자가수는 종단에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홍보를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종단에 문화부에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지금 연구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종단에 호교원에 신행단체로 들어가려고 한 7, 8년 우리 나온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서류를 넣었는데 안 받아줬어요. 안 됐습니다. 근데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는 원인이 있는데 종단에서 조금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행단체 못 들어가셨는데 회일 스님이 계시면서 문화부에 그러니까 문화부는 대한불교 포교원이 아니고 대한불교 조교 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단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부에 그래서 우리 연구실장님 들어가시니까 저희들이 또 조금 저희들이 좀 졸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졸라서 스님 계실 때는 저희들이 또 자리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스님은 대한불자가서에 너무 애착하신 분이니까 저희 졸르고 졸라서 대한불자가서가 조금이라도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귀찮기도 하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스님들 계시는데 조금 이따 저희들이 또 소개해 드리고요. 일단 마치고 또 저희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원종 회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아,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분은 국제 원로 모임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하신 분들랑 모이는 단체가 한 300명 되시는데 장성급들 모이시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분 되시는데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하신 분이 여기에 사무총장을 맡으셔요. 그래서 서초구 지안군인 회장도 맡으셨고 이리로 오세요. 진짜 잠깐만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회장 이리로 오세요. 제가 어르신 계시는데 제가 마이크 잡을 때도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 이원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내년에 30년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30년을 기해가지고 대한불자가수회가 더욱 발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제 앰버서드 저 거터에서 몇백 명 모이시고 어제 행사가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갔다 왔는데 아주 큰일 국가 원로 모시고 특히 요즘에 그 정치가 어렵잖아요. 참 어려운 정치를 그분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잘못된 것을 수정해 나가고 그런 원로단체입니다. 아주 거물 총리님, 국방부 장관님, 육군 참모총장님 이런 분들 모이는 단체인데 하여튼 우리 또 불자가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니다. 이현정 회장님께서 여러 도움 많이 주신 분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거기에 재무담당 맡고 계신 분이 재무국장님 신정대 재무국장님 이제 인사만 얼굴만 보여주시고 이리 오세요. 그 총 재무를 담당해서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사해요. 예. 조창결의 김할선 회장님이랑 저희가 같이 육군 참모총장님을 비롯해서 예비역 불자들을 저희가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을 15년 전에 창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참모총장님들이 다 공동회장 이제 제가 불자들입니다. 저희들은 같이 교수들도 있고 여러 대덕 큰 스님들도 천태종, 조계종 다 앞에서 불교 총연합을 저희가 창립을 했는데 늘 여기 저희가 좀 참석을 하니까 우리나라 이게 불교는 이렇게 발전이 잘 안 돼서 참 그냥 좀 어떤 때는 좀 짠해가지고 오늘도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저희도 이렇게 좀 동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좀 우리 이 대표님하고 그냥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잘 왔다 합니다. 우리 또 이 불자 가수님들 좀 지원을 좀 어디서 좀 총무원에서 좀 해주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참 좀 동참도 못 해드리고 늘 죄송스러워요. 우리 김선호 이제 총무원님이 총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데 항상 늘 그냥 죄송합니다. 부끄럽고 하여튼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님들은 제가 그냥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저 스님을 제가 못 뵀는데 스님 나오세요. 스님 나오세요. 나오면 안 되고 그냥 나와서 소개 좀 하시고 제가 이런 곳에 나와서 스님 나오세요. 왜냐면 사단법인 호스피스 코리아 저를 맡고 있는 스님 마이크 드시고 스님도 소개하시고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스님 나오세요. 스님 나오셔야 돼요. 종교 하고 상관없이 타종교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호스피스 코리아 이제 대표로 맡고 있고 지금 현재는 보바스키님 병원들에 몇 군데 병원을 함께하고 있는 스님들입니다. 스님들 소개하세요.
저는 사실 이 올 해설인지도 몰랐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들으신다 그러셔서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선생님들 함께 계시고 또 이제 그 종교계를 위해서 이렇게 불자 가수회라는 그런 오늘 그 청년회라는 말씀을 듣고 한번 꼭 참석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예, 예, 오늘 참석을 했고요. 네. 근데 저는 인사는 이제 이걸로서 끝내고요. 그리고 오늘 또 행사 잘 하시고요. 또 새해에는 또 건강하시고, 또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잘 성취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하세요. 선생님. 이리 쓰세요.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올해, 기회는 올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또 내년에 집뒤, 또 내년에 경자년에는 또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셨어요. 오늘 저 상원스님 끝까지 한번 보세요. 산지를 고생하시는 항상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일단 인사하겠습니다. 출간지는 좀 오래됐는데요. 제가 아직 거기다 암자가 없어가지고 왔다 지방으로 가는 순회하고 댕입니다. 오늘 또 이제 조금 전에 그때 왔습니다. 12시쯤 돼서 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나뉘게 또 오실 우리 임원들은 2부 지나가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다니까요. 2부 때 진행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소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공지사항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내년이 자, 부끄러운 창립 30주년입니다. 내년에는 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연구실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명스님도 계시고 우리 지도법사 스님도 계셔서 저희들은 지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우리 지도법사 스님들이 30분이 계시니까 우리 더현스님 비롯해서 이런 스님들 모시고 행사도 그리고 불자가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힘이 날 수 있도록 우리 지도법사님들에게 함께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저희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도는 30주년을 잘 준비해서 내년에 꼭 조금 저희들이 성대하다는 것보다도 대한불자가수를 전국에 좀 홍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불자가수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희들이 넷째 주 목요일날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1월달부터는 좀 월말 되니까 바쁘시대요, 다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월말 돼서 못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 목요일날로, 저희 셋째 주 목요일날로 해서 이제 1월달에는 16일입니다. 16일, 셋째 주 목요일날 저희들이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도법사님들과 1월달에 30분 모셔서 목탁스님하고, 오늘은 제가 목탁스님 연락을 안 드렸어요. 연락을 일부러 안 드렸습니다. 이거는 지도법사님도 연락을 안 드리고 어제도 뵀는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식사 좀 하면서 구체적으로 30주년을 운영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스님들께 조언 받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하고 1월달부터는 또 이제 스님들께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그 올 저기 회비는 다 내셨어요. 10만씩 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 3만원씩을 좀 내자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정관도 짜놨으니까 우리 지금 분명스님도 정관도 짜놨으니까 정관도 함께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1월달부터 진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대한불자요가서가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정말 면면이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이어왔는데 지도법사님들께 큰 힘이 돼서 저희들이 2020년도는 30주년부터는 좀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고 그 가수 단체다 보니까 공연이 없으면은요 30명 왔다가 10명을 줍니다. 공연만 있으면은 30명 왔다가도 50명 늘어나는 게 이 단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특수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이 엄청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른 한마음 모임이나 뭐 푸른 모임이나 이런 거는 뭐 이렇게 단체는 아무 종교를 안 따지니까 감상 각체에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데 불교 단체는 특수 단체잖아요.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또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30년 동안
참 이어왔다는 것만 해도 지금 저희들에게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안 되니까 30주년 전부터 자 열심히 지도부장님과 함께 상의해서 희망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더 내년부터 내일부터 열심히 한다는 것을 우리 지도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임원들과 함께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지사항 드렸고요. 특별하게 또 우리 다른 거는 2부 진행 때 저희들이 진행하면 소개를 해드리고 임원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실장님, 사무국장님, 케이크 좀 가져오세요, 그래도 오늘 29주년을 마지막 보내는 날이니까 케이크 좀 자르고 하겠습니다. 네, 가져오세요. 여기다 놓으세요. 앞에. 케이크만 올려보시고요. 사무소관 하고 케이크 그때 하겠습니다. 촛불도 꺼보세요. 하나만. 아니요, 29개 꼽으세요. 29개. 오늘 29주년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정말 힘들었던 29주년이 오늘 끝입니다. 네. 말 안 듣죠? 그러시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대한불자가 참 이 구설수에 올라서 2년 동안 저희들이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 스님의 잘못으로 저희들이 2년 동안을 온 임원들이 고통받고 정말 괴로운 일로 2년을 겪었습니다만은 오늘로서 다 끝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촛불을 켜겠습니다. 그러시고 촛불이 조금 더 켜고요. 자, 다 같이 일어서 사원선으로 오늘 정기 모임을 마치고 케이크한테 맞으러 다 같이 일어서서 사홍 서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